한 부부가 오셨는데요.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어머님이 윌체어에 거의 누워 있다시피 앉아 계시면서 못 움직이셨어요. 네, 무슨 병이 있으셨나 네, 봐요. 파킨슨씨 병이 굉장히 심하셔서 근육을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셨고,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파킨슨 병을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집사람 이제 더 이상 치료 안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파킨슨 약을 아예 드시고 계시는 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두분 계시는데 또 불러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아버님이랑 말씀 나누는데 아버님이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 하시는 거를 보고 인지력 검사를 또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님이 치매 초중기셨고요. 초중기면 꽤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네, 결국. 그러셔서 아버님이 어머니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약을 관리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예전 기억만 갖고 계시는 예전 기억만 갖고 거죠. 계셔서 어머니가 오히려 치료를 못 받고 계셨었고, 그래서 가족분들을 설득을 해서 아버님한테도 괜찮다, 파킨슨병 약을 잘 치료를 조심스럽게 하면은 치료가 잘 된다라고 다독이면서 이제 어머님한테도 파킨슨병 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걸어 다니세요. 어머니가요? 네. 진짜 엊그저께도 치료를 오셨는데, 받으셨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엊그저께도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걸어 다니시고, 어머, 가족분들이 세상에, 또더 인게이지 돼 있고, 또 가족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모시면서 돌보는데, 저도 또 그분들한테도 좀 다독여 주면서 칭찬도 좀 해드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두분 모두 편찮으셔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가 조금 더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치매가 진단이 됐으니까 가족분들도 아버지의 말씀은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꼭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네, 되겠구나, 뭐 그러면 안 이런.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드님이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족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잘 발견이 돼서 치료를 네. 받은 아주 정말 럭키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치매 진단이 만약에 안 됐고 아버님이 사모님 치료를 막으니까 그냥 사모님 치료 안 하나 보다, 못 하나 보다, 그렇게 결정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아버님이 어떤 현주소를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사모님을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노년내과에 오셔서 회복된 케이스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이제 사실은 그 연세에 합병증도 많을 테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네. 어르신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네요.